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던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 모처럼 승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도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체크인 카운터 앞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줄이 늘어서고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재개되면서 김포 국제공항의 아침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여행 가시는 거예요? 출장 가요? 출장 가요. 코로나 전에는 많이 다녔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는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가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수요 변화와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운항 재개가 코로나 극복과 한일 교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승객들로 가득 찬 공항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포공항은 지난 5년간 약 1,850억 원을 들여서 여객 수송 시설과 편의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를 시발점으로 삼아 이전처럼 5개 노선을 다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네다 노선뿐만이 아니고 오사카, 중국의 베이징, 또 대만 송도, 또 상해 이런 노선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에도 저비용 항공사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수권을 대형 항공사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 에어서울 등 LCC들도 다음 달부터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서지만 모두 인천국제공항 출발 편입니다. 승객들의 편의와 항공권 가격 안정을 위해 김포공항발 국제선 확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